프로포셔널 하다면은 어? 어떤 숫자가 이게 한 단위씩 변하는데 다른 숫자는 다른 비율로 바뀐단 말이야. 응? 알겠지?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뭐 1.75 1.75 높이는 1.75L이었잖아, 맞지? 이게 파운드였고 얘가 프라이스였잖아, 맞지? 그러면은 파운드가 1, 2, 3, 4, 5 될 때마다 얘는 뭐고 1.75가 3.5 이런 식으로 오잖아. 시리아 하고 얘 1.75 곱하기 뭐 이 뭐 이제 이렇게 늘어나겠지,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때의 관계를 얘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야, 맞지?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보통 얘를 이제 x라고 해요, 우리는. 한 개씩 변하는 거. 한 개씩 변하고 그 결과 값을 y라 해요. 그러면 x는 보통 이렇게 1, 2, 3, 4, 5 변하잖아, 맞지? 근데 y는 이제 그 결과. 그러니까 x를 이 이제 x라고 했잖아, 맞죠? 1 넣었을 때 이 결과값 그럼 뭐 1.75 예를 들어. 하고 뭐 2일 때는 3.5 예를 들어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선을 연결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선이 안 그려져. 대충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. 영진하고 따치고. 근데 이게 솔직히 0.1 파운드일 수도 있잖아, 맞지? 0.01 파운드고 이거. 그럼 다 이게 대응이 이렇게 돼요, 알겠죠? 대응이 될 때 이렇게 프로포셔널 할 때는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걸 다 해보면 이게 직선이 돼, 결과적으로. 알겠지?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아까 좀 이게 파머즈 마켓이었잖아. 근데 슈퍼마켓은 더 비싸. 아, 이게 슈퍼마켓이었다. 이게 슈퍼마켓이었고, 맞지? 이게 하고 그 0.p 이거는 pf라 하자. f라고 얘는 p 아 PS라 하고 얘는 PF라 하자. 파머즈 마켓은 1.6 뭐 25 뭐 L 되겠지. L은 똑같이, 맞지?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. 그거는 이거는 약간 이건 좀 더 낫겠지. 1일 때 1.7 1.6이 올 거고, 맞지? 2일 때도 조금 낮을 거고. 그래서 그걸 그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되겠지. 교육이 낫다. 자, 이제 물리학 합시다, 물리학.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요. 키네틱 에너지로 했는데 얘는 뭐에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았어. 그 하나는 그 이거하고 이거 할 때 맞지? 다르지, 맞지? 그렇지. 뭐에 비례해요? 비례한다고. 이 운동에너지 뭐에 비례해요?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? 무게. M에 비례하고, 맞지? 만약 이게 이제 이 덤프트럭이라고 치면, 맞지? 덤프트럭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게 치면은 이게 천천히 갔을 때 하고
카피는 안 되나 이거. 됨. 아닌가. 오. 오씨. 이거. 오이. 됐다. 오. 이거 뭐라 하면 되지? 알겠다 이제. 아. 오, 하고. 아, 저. 와. 다시. 아. 아, 나 방법 생각남. 오, 희한하네. 봐봐. 방금 생각났어요. 저 어떤 방법이냐. 그럼 이게 잘린다. 아, 잘린다. 지금. 아. 잠깐만. 아, 오케이. 아. 그럼. 또 겹치겠죠, 그러고? 됐다. 얘는, 어? 이렇게. 얘는 속도를 이렇게 가는데, 얘는 이렇게 간다. 응? 얘가 좀 운동 에너지 더 많은 거지. 응? 뭐에 비례한데, 근데 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. 응? 속도. 속력의 제곱. 제곱. 그래가지고 이 K는 아까 그때 뭐 했노? 하여튼 운동 에너지. 잠깐만. 2분의 1 MV 제곱. 그래서 이 상수는 그냥 신경 쓰지 마. 그냥 해보니까 이게 2분의 1이네. 그러니까 하고 얘는 비례하고 얘는 제곱에 비례한다. 하고 그 가속도 하고 있었는데 가속도. 운동 에너지. 속도 공식. 가속도가 어디 있었는데. 2분의 1 계속 MV 제곱이네. 가속도는 따로 없다. 하여튼 뭐. 하여튼 그거만 하자 그러면. 알겠지? 이거하고 이거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여줄게. 이거든. 그러면 y는 y는 예를 들어 x다. 아, 뭐 한 2x 해볼까. 뭐 이러고 맞죠. y는 0.5x x 해볼까. 알겠죠? 맞죠? 근데 y는 x 제곱일까? 이건 없애자. 헷갈리니까. 그래서 이 y는 그냥 x로 하자. 이때는 1이 지금 1이잖아 이게. 1 때는 얘가 좀 더 증가속도가 낮아. 얘가 등승가속도가 높은데 1이 넘으면 얘 순가속도가 엄청 다르지. 아, 그런데 예를 들어 얘가
얘가 2에서 4로 증가했다. 예를 들어 x가 2에서 4로 증가했으면은 얘는 x 이 그래프는 4에서 2로 증가하는데 어? 2일 때 이거고 맞죠? 4일 때 이거잖아 맞죠? 얘 얘가 지금 얘가 이만큼 일 때 이거 이거 살 때 어 이만큼 증가할 때 얘는 오 이만큼 증가 이만큼 그만큼 차이점 알겠지 그럼 그 v 지금 v 제곱이잖아 맞죠 이 얼마나 많이 얘가 영향을 미친지 알겠지 그리고 또 할 거는 그래 다음 이거 많이 이용해라 이거 좋더라 이거 우리 그 수학 선생님도 이거 하잖아. 이거 이용하나 아 요즘 이제 좋다 이제 그릴 필요가 없이 맞지 그럼 여기까지 하자 물리는